두 개는 뭔 차이예요? 보통은 뭐죠? 보통은 이쪽 수동이에요.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네. 이게 의자 안전, 맞추고 네. 안전벨트 대고요. 네. 그리고 다리미러 점검하고 자 이제 맞춰놓게 우선은 안전 타면은 아, 요 정도 맞추면 되는 거야. 보면 돼요. 네. 지금 A, B, C, D 네 개 코스 하나를 하는 거고 지금 시험 보실 때 네. 길이는 5.2km고요. 네. 제한 시간 없어요. 네. 하지만 60km 도로에서 30km, 20km 가면 안 됩니다. 네. 자, A, B, C 네 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하고 길이는 5.2km, 네.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약격이에요. 네. 지금은 시험 코스는 아니고 끌고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네. 본인이 A, B를 오늘 할 거예요. 원래 네. 1, 2교시는 안에서 연습하는데 본인은 운전 잘할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갈게요. 아, 네. 네. 이거 시험 볼 때 못 봐요. 지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시험 볼 때 못 본다고요? 네, 세선도 못 봐요. 운전에 집중해야 이거 보면 위험하겠죠, 그죠? 아, 그럼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눌러요. 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네. 그럼 멘트가 들리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자, 잠깐 밝히시고 주차 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보이죠? 네. 이거 이제 해제시켜주고요. 기어는 N까지만 드세요. 네. 기어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사이드미러 보고 네. 차가 없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5m 가면 깜빡이를 꺼줍니다. 네. 좌회전입니다. 다시 나왔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이거 멈추면 중립 넣으시고 안 넣으면 감점됩니다. 아, 앞차 뒷바퀴 보이게 살짝 네. 뒷바퀴랑 네. 내 와이퍼랑 살짝 겹쳐질 때 정지하면 돼요. 네. 이렇게 정지하고 중립. 달릴 때만 두 손이고 달리지 않을 때는 손을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네. 손 이렇게 한 점만 해도 감점이에요? 상감점? 달릴 때? 달릴 네. 때 한 손으로 감점. 아, 감점. 주행 중에는 두 손이에요. 네. 이제 핸들을 돌릴 때 유턴할 때는 한 손으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네. 네. 주행 중일 때만 두 손을. 아, 네. 네. 중립 넣고 브레이크 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감점 뜰 거예요. 네. 그죠? 네. 정지 때 미제도. 아, 이게 다 감지가 되는군요. 네. 다 가는 거 20%만 되는 거예요. 아. 안 가냐. 가자. 가도 돼. 빨간 불이야. 가. 오우. 이거 시동 꺼먹었대. 시동 꺼먹은 거죠? 예. 네. 확실히 장난차랑 다르긴 하네요. 좌우에서 제한 속도 60km 꺼져가지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그 속도의 25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50km만 25m, 20m, 20m, 30m 깜빡이는 켜도 괜찮아요. 네. 반지 옮기는 것만 점선에서 옮기시고. 아, 네. 자, 신호 위반은 실격이니까. 네. 자, 주황색 불이 들어와도 네. 내가 바로 앞에 점선 있는 거는 네. 자, 속도가 빠를 때는 그냥 통과하시고 네. 속도가 내릴 때는 멈출 수 있죠, 그죠? 네. 그때는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급브레이크 3번 잡으면 실격되니까 급브레이크 네. 조심하시고요. RPM 4000까지, 3500까지 올라가면 감점 뜨니까. RPM. 네, RPM 왼쪽 있죠? 네. 왼쪽 이게 엔진 회전기예요. 이게 RPM이에요. 곱하기 아. 1000대 있죠? 네. 여기에 3500 이상 올라가면 감점이 있다. 저 어떨 때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중립 놓고 내가 이제 D 놓고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N이 돼 있죠? 네. N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네. 엑셀을 후 밟을 수 있는데, 감점 뜨죠, 그치?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 세 번 되면 실격이야. 아 이것도 세 번 되면 실격이야. 요거 한 번 급브레이크 두 번 하면 실격이야. 아. 운전 능력 구성. 근데 기어를 넣었을 때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네. 중립일 때 엑셀 밟으면 많이 올라가니까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기
기어 변속할 때는 D 보이죠? 네. 굳이 안 쳐다봐도 돼요. 네. 여기서 그냥 당기면 D, 밀면 N. 20%는 전자채점이고, 네. 70%, 80%는 거의 이렇게 수동채점 눌러서 이제 감점을 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아. 거의 많이 감점 먹는 게 보면 여기 진로변경 신호 미신호 있죠? 이런 거. 네. 여기 수동 감점 많이 먹으니까 항상 진로변경 할 때는 깜빡이 미리 켜시고. 네. 좀 이따 진로변경 설명 또 할 거예요. 어떻게 네. 하라고. 유튜브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뭐, 다 했을 텐데. 되게 잘 돼 있던데. 네. 신동아도 유튜브 있던데. 예, 있어요. 네, 봤어요. 네. 진로변경 가다는 깜빡이 하나로 두 칸, 세 칸씩 옮기는 게 진로변경 가다고.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는 진로변경 끝나고, 네. 완전히 끝나고 깜빡이를 5초 안에 꺼야 되는데, 막 6초, 7초씩 계속 켜고 가면. 네. 잘했죠. 무조건 깜빡이 한 번에 차선변경 한 번이. 예, 차로 변경 한 번. 그거 한 번 푸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무지가 바로 들어가는 거 가다가 차가 있어 못 들어가는 거 차가 있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내가 굳이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앞에 전방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엑셀로만 우리 자전거처럼 네. 페달로만 속도 조절해도 되거든요 네. 엑셀만 이렇게 떼도 지금 브레이크 안 갔죠 네. 속도 떨어지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멈추거나 빨리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브레이크로 가는 거고 예, 그럴 때는 아닐 때는 엑셀로만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빨갛게 안 들어오죠 네. 브레이크 밟으면 들어온 게 이제 브레이크 등인데 그래도 들어올 때는 안전거리가 없으면 바로 브레이크 가시고 네. 안전거리가 충분히 있으면 천천히 가도 돼요 네. 그럼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네. 근데 안전거리 있으니까 내가 브레이크 안 가는 거라고 안전거리가 중요하겠네 네, 그럼요 안전거리 없으면 자꾸 발이 브레이크가 자꾸 불안한 거지 발이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주황색 들어오면 못 멈춰요 아, 알겠죠? 아, 네.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네. 그런 거 멈추려고 하면 뒤차가 쾅 처방 특히 안전거리 확보 안 하는 트럭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트는 네 번 나눠서 나와요 첫 번째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때는 내가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 진로 변경할 필요 없으면 그냥 쭉 가면 돼요.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전방의 신호등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깜빡이 켠 거 속도가 빠르면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방금 지나서 들어온 거예요.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매트 나올 때 있죠. 우회전입니다. 이때가 70m예요. 70m. 네, 그때는 속도를 내가 우회전 속도를 20km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알겠죠? 네.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변경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바꿀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대칙칙 가는 거예요. 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네요. 네, 포인트만 알면 돼, 포인트. 예를 들어서 B 코스는 자자자, 우우. 네. 처음에만 진로 변경 한 번. 자자자, 우우. 네. 자를 2, 2, 3, 그 다음에 1, 4, 우측, 우회전 두 번. 이렇게 적어. 이런 식으로. 그럼 포인트 말고는 나머지 소리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소리를 놓치면. 300m도 나오겠죠, 그죠? 네. 그냥 화살표보면 들어가라 돼 있죠. 길이 없다고, 그죠? 네. 옮길 필요가 없는 거야. 무직공 길로 하지 말고, 우회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한 번 더 이제 신호등도 체크하고, 빨간불. 네. 여기 직진 안 되네. 그죠? 나는 300m 더 가야 되니까, 네. 옮기면 안 되겠죠? 네. 브레이크를 한번 딱 누르다가 우회전입니다. 몸이 쏠리는 느낌이 들면 브레이크 한번 떼주는 거 이렇게 떼주고 네. 떼도 차 가잖아요 그죠 크리프 네. 기능으로 이렇게 두 번 정도 나눠 밟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멈추면 부드럽게요. 중립 넣고 네. 이제 150 나왔으니까 켜도 돼요 켜도 되는데 네. 신호가 걸렸으니까 지금 안 켜고 가면서 킬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에서 무조건 켜야 돼. 이게 여기가 30m가 됐을 때 키면 밥좀 먹는 거예요. 아. 지금 아직 150이죠, 그죠? 10m 전대만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멀리서 키면 그 감점이 거. 아, 네. 그러니까 150 나오고 네. 마지막 멘트 사이에 키면 되겠죠? 네. 거의 100m 전에 한 다음. 자, 멘트 나왔죠? 그럼 20을 만들면 되죠? 지금 20이죠? 네. 그 속도로 그냥 우회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0이죠, 그죠? 네. 빠를 필요 없어요. 네. 20도 빠르면 브레이크 이렇게 살짝 써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고요. 네. 자, 이제 차로 변경을 할 거예요. 차로 변경할 때 눈으로 사이드 미러만 보면 안 되고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그리고 자, 제 차로 변경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전방이 안전한지. 네. 예, 안전하기부터 하는 거예요, 전방. 전방부터. 어, 뻥 뚫렸죠? 네. 거리가 충분하죠,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깜빡이. 깜빡이 키는 겁니다. 키고. 자, 킨 상태에서 이제 왼쪽을 봐요. 없죠? 그러면 네. 살짝 이렇게 꺾으면 돼요. 별로 안 꺾죠? 사선으로. 네. 네. 그리고 들어오면 하나, 둘 하고 꺼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 한 번에 두 번, 두 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시 키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앞에 전방에 신호등이 걸렸으니까 차로 변경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나가다 왔어. 자, 진로 변경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속도를 너무 줄이면 뒤 차가 상대적으로 빨라져요, 그죠? 네. 들어가기 힘들어요. 일정 속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배가 뒤차보다 빠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이드미러 절반 잘라서 네. 절반 위에 있으면 들어가도 돼요. 사이드미러 잘라서 상대차가 절반 위에 있으면 좀 이따 달리면서 해볼 거예요. 네. 자, 여기서는 깜빡이 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네. 켜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옮기면 안 돼. 네. 알겠죠? 항상 점선에서, 그죠? 네, 왼쪽 보고 보시면 그죠? 네. 네. 별로 안 돌리죠? 네. 핸들을 가볍게 잡으시고 깜빡이. 그 다음에 여기 60도로 보세요. 유지하래요. 속도를 올려야 돼요. 60이 안 되죠. 50몇 밖에 안 되죠. 5초 동안 60이 돼야 돼요. 이때 계기판을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그냥 속도 쭉 올려서 한 보고 60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힘 빼. 네. 그럼 5초 유지가 돼요. 네. 힘 빼도. 그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시험 볼 때 60 안 나오고요. 50 또는 40이 나올 거예요. 아, 60까지 한 거. 네. 500m 좌회전입니다. 자, 500m 좌회전 그렇죠. 멘트 들었죠? 네. 아, 그러면 1차로 가고 있죠? 문제 없죠? 네. 옮길 필요 없는 거야. 그죠? 만약 2차로 하고 있었으면 옮기는 거고, 그죠? 네. 약 300m 앞. 300m 좌회전. 좌회전. 그러면 신호등 체크하고, 아, 좌회전 못 한다. 그죠? 좌회전 못 하잖아, 그죠? 네. 그러면, 아, 저 앞에서 멈춰야 되겠다. 이 생각 하는 거죠? 그럼 150에 깜빡이 키고 브레이크. 약 150m 키고 앞. 브레이크, 그죠? 좌회전입니다. 달려도 속도로만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속도를 거의 한 10km 됐을 때까지 줄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번 떼는 거야,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밟으면 부드럽게 밝혀져요. 네. 한 번에 탁 밟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브레이크. 그죠? 네. 부드럽게. 자, 이제 좌회전 할 때, 우리가 좌회전 할 때 1에서 1로 좌회전 할 때도 있고, 2에서 2로 할 때도 있어요. 네. 자, 1에서 1로 할 때는 왼쪽 항색선이 저 횡단보도하고 네. 만나는 지점에서 끊겨요, 이렇게. 네. 항색선이 안 보일 때, 왼쪽을 보면서 핸들링 하면 되고요. 네. 2에서 2로 갈 때는 저 횡단보도 있죠? 다 지나서. 다 지나서. 다 지나서 왼쪽 보면서 돌리면 돼. 왜? 네. 1차로랑 2차로랑 위치가 틀리죠? 네. 1차로는 앞에 있고, 내가 여기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차로가 1차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빨리 꺾는 거고, 네. 2차로는 뒤에 있잖아. 네. 더 가서 꺾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속도는 좌회전은 20 네. 정도.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밟았는데 25km까지 밟았어. 예를 들면 네. 빠르죠? 네. 그럼 꺾는 순간 엑셀을 떼. 네. 그럼 속도가 줄어요. 그죠? 아. 그리고 풀고 다시 엑셀 밟으면 돼요. 네. 네. 우회전은 한 15km 이하가 제일 좋아요. 뭐 10km 해도 되고 5km 네.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넘어도 감점이에요. 네? 넘어도 감점. 너무 빠르면 위험해요. 이게 핸들링이 제대로 조작이 안 돼요. 그리고 아. 원래 서행 구간인데 네. 서행 구간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났을 때 급정지 할 수 있는 속도예요. 네. 근데 내가 저렇게 사람이 탁 튀어나왔는데 정지 못하는 속도면은 서행이 아니죠? 네. 천천히가 아니라 사람이 갑작스레 우리 돌발처럼 기능되 네. 그죠? 네. 그 정도 속도를 해야 서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니까 특히 좌회전은 이제 우리가 신호 받아서 가니까 너무 늦게 네. 가면 뒷차들이 못 가니까 속도를 좀 내는 거고 나머지 다 천천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도로주행도 뭐 따로 연습 같은 건 없죠? 이제 본인이 할 거야, 도로주행 연습. 아, 그래? 아. 이제 본인이 해야지. 아. 네, 설명하는 것만. 자, 황색선이 이제 안 보이면, 네. 안 보이죠? 왼쪽을 보면 이제 천지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죠? 한 속도 네.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들어왔죠? 네. 핸들 풀고 속도 올려요. 70km 후간입니다. 아. 땅 보지 마시고 멀리 신호도 이거 특히 이런 방호벽 보면 네. 차가 불안해져요. 그냥 노란선을 살짝 봐도 돼요. 네. 중앙선 있죠? 살짝 봐도 되고 시선이 왔다 갔다 그죠? 네. 옆에 차 지나간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차 엉뚱한데 가요. 쳐다보지 마. 잠깐 곁눈질로 보고 앞에 보고 항상 전방 전방을 거의 90%보다 생각합니다. 유턴입니다. 자, 500m 유턴이죠, 그죠? 네. 옮길 필요 없죠? 계속 가는 거죠? 네. 여기 유턴 아니에요? 유턴 표시판이 없죠, 그죠? 네. 아, 여기 있으세요? 네, 헬라부터.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그대로 가면 되죠? 아, 네. 그럼 왼쪽에 이제 저쪽에 차로가 하나 생기는 거 보이죠? 네. 아, 절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유턴하려면. 그죠? 150초 깜빡이 키고. 약 150m 그죠? 앞. 깜빡이 키고. 유턴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발언 좀 세죠? 어차피 네. 빨간불 유턴 못하죠, 그죠? 네. 여기 좌회전식 유턴이에요. 네. 여기로 들어옵니다. 유턴입니다. 유턴을 못하니까 저 점선에서 돌아야 돼요. 노란색 돌면 안 되고. 네. 자,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하얀색 표지판으로 좌회전식 유턴이라 써 있어요. 네. 좌회전식 유턴, 그죠? 네. 그러니까 못 도니까 지금 점선 두 개 보이게 정지. 아, 점선 두 개. 그리고 핸들 다 돌려서 저쪽으로 네. 3차로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아. 자, 3차로 들어갈 때 보세요. 내가 여기 네. 여기가 연석. 네. 돕니다. 그죠? 네. 연석이랑 한 45도. 45도나 한 30도 정도에서부터 풀기 시작하면 돼요. 아... 알겠죠? 네. 엑셀은 밟아도 되고 안 밟아도 되는데 굳이 밟을 필요 없어요. 네. 네. 밟으려면 살짝 밟아다 떼야 돼, 바로. 네. 네. 유턴은 네, 10km 이하. 네. 빠르면 한 15km. 아... 그 이상. 네. 핸들은 빨리 다 돌리세요. 네. 네. 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기어를 넣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초록불, 우리 직진할 때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많이 네. 막히면, 예, 기어를 넣으면 안 돼요. 못 갈 때는 10초 이상 못 가면 무조건 중립 놓고 있어야 돼요. 네. 약간 감전되니까. 네. 합격은 70점. 합격이겠죠, 이렇게. 좀 먹어도 자 기어 놓고 그죠? 아직 가면 안 돼요. 핸들 다 돌리고 그죠? 네. 네. 엑셀을 밟고 싶으면 살짝 밟았다 떼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정도부터 풀기 시작. 그죠? 네. 이렇게. 네. 마지막 차를 멈출 때는 우측 깜빡 해야 되겠죠. 장례 기능처럼. 네. 우측 깜빡이나 차를 멈추겠다 뜻이에요. 멈추겠다. 이거 왜 갑점이 자꾸 뜨지 이거? 좌우에 좀 비치는 거? 하여튼.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정 그죠? 그죠? 그러면 네. 채점기 그걸로 안 하니까 옛날 거라 네. 피 넣고 그죠? 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시동 끄면 끝나는 거예요. 아... 알겠죠? 네. 이제 본인이 할 겁니다. 중간중간 또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B코스 할 거예요. B코스 네. 내려서 네. 앞으로 오지 말고 뒤로 들어오세요. 뒤로요? 네. 핸드폰 여기 놔두면 돼. 네. 뒤로 들어오세요.